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양손을 그의 귀에 넣으시는데 이 사람 분명히 뭔가를 느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이 사람의 혀에 대시는데 이 사람 분명히 뭔가 느꼈어요. 분명히 뭔가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역도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 이 여인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느끼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시고 또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실 때 이 사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뭘 느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창조의 능력,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창조의 영광을 느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단수로 표현됩니다. 단수로 표현될 때는 구원을 의미하고 복수로 나올 때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한 손은 구원을 의미하고 두 손은 창조를 의미한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주세요. 대적들을 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손, 이 단수 명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손들이라는 복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8편 6편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손, 단수, 복수 구별 없이 그냥 손으로 했어요. 주의 손들로 그러면은 오히려 표현이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썼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손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두 손으로, 구원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손을 사용하십니다. 두 손을 이 사람의 귀에 넣어서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단순히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창조를, 새 세계를, 새 인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세요. 귀가 열려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고 믿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의 사원에 가면 신들의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만들어 놓고 신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거든. 아무 형상도 만들면 안 돼. 예수님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설교 마칠 때가 되니까 또 시작하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다.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눈의 세계에서만 산 것. 눈의 세계에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에 맡겼던 길을 뚫어서 열어주시고 이제 듣게 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지금까지 막혀있던 내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엄마 소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진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귀가 됐고 믿는 것을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입이 됐다는 겁니다. 에바가 열리라 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야 복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 할 수가 있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귀는 열렸을지라도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열리지 않나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립니다. 내가 거부하면 안 듣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진짜 안 들리는 거죠. 진짜 안 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에바다 열어주셔야 돼요. 듣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막힌 문 앞에 서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에바다 열어주셨다. 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농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가 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막힌 귀도 우리의 닫힌 입도 닫힌 마음의 문도 하나님 나라의 문도 활짝 열어서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던 자에게 말하지 못하던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명하시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 농아인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